아침이 밝았습니다.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좀 덮어놨는데. 아, 닦으셨구나. 어쩐지 왜 이렇게 아니요, 다. 닦다가 시트만 닦으려고. 말랐어요, 벌써. 예, 말랐어요. 날씨가 시원해, 시원해. 부추님이 시원하다 그러면 항상 눈이 와 있더라고요. 지난주에 여기 눈 왔다는데요. 네, 맞아요. 대설주의보. 아, 지난주에 왔어야 되는데. 아, 이 동네는 오늘 비 안 올 것 같아요, 느낌이. 여기는 소식이 없어요. 그죠? 네. 아, 아침에 저 김치찌개를 너무 든든하게 먹어서 하나도 안 춥네요. 형수님이 너무 맛있게 끓여주셨어요. 저기 조식이 2만원입니다. 우와, 강원도 보니까 경치가 끝내주네요, 이거. 와. 참, 이게 몇 명이나 누리겠어. 바이크 끌고 바닷가를 이렇게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이. 뭔가 어제 엄청난 에너지를 뿜다가 한풀 식은 그런 느낌인데요. 저희 오늘 저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? 아니, 나는 저기 한계령 넘으려고 하는데 후추하고 올리브는 힘들다고 좀 미시령. 아, 그럼 저희는 미시령으로 가나요? 한계령으로 가요? 줄 수 없습니다.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? 알아서 가겠지 뭐. 어, 아니, 한계령 넘으신다는데. 이러시면 안 된다. 미시령으로 혼자 가실 거예요? 아, 이러시면 안 된다. 인터뷰. 이러시면 안 된다. 범죄자야?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뭐 미시령 가야죠 뭐. 미시령? 오늘 사상 초유의 사태네. 안녕하세요, 다파라 임 대표입니다. 아, 다파라 임 대표. 아, PR 한번 하세요, 다파라 임 대표. 아우, 무슨 PR이야. 아, 미... 아는 사람 보지 마세요. 후추님. 네. 그럼 어디서 나눠지는 거예요? 아니요, 한계로 올라간대요. 아, 이거 오늘 비가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. 이거 날씨가 너무 좋은데. 와, 이런 날씨에도 안 추우신가? 저기 나가서 다 이렇게 서핑을 하시네. 수트 입었잖아요. 수트 입으면 안 추워요? 안 추워요. 아,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차도 없고 너무 좋네요. 울트라 지금 타고 계시잖아요. 보면은 제 와이프도 그렇고 바이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. 특히 여자분들. 네. 처음부터 바이크 타는 거에 싫거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? 겁이 많아가지고. 네. 처음에는 안 탔어요. 근데 남편이 좋아하니까. 네. 도대체 어떤 느낌이길래 저걸 맨날 타나. 한두 번 타다 보니까 이제 재밌죠. 사람마다 이게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싫어할 수도 맞아요. 있잖아요. 근데 그럼요. 너무 싫어하니까.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막 싫은 게 아니라. 네. 근데 막상 타보니까 어떠세요, 뒤에? 재밌어요. 위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. 네. 뭐 차를 탄다고 안 위험한 건 아니니까. 차를 타고 바깥 경치를 보는 거와 바이크에서 이렇게 오픈돼서 보는 거와 느끼는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그러면은 처음 딱 타셨을 때 야, 이거다 이런 느낌이셨어요? 아니요, 처음에는 무서웠죠. 그리고 그 다음번부터 타면서는 나도 운전해보고 싶다 이런 거. 제일 처음에 타셨던 기종이 뭐예요? 뒤에 탠덤 하셨던 기종이? 로드글라이더인가? 아, 네, 원래 그거. 로드글라이더 타셨어요? 아, 그건 어땠어요? 승차감이? 이거보다 훨씬 덜 좋죠. 네. 딱딱하단 말씀이신가요? 네, 맞아요. 울트라 타시면서는 그럼 되게 지금 편하세요? 편해요. 졸아요, 그래서 가끔. 그 만약에 지금 뒤에 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, 여성분들. 네. 특히 계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? 남편하고 같은 취미를. 네네. 갖게 돼서 너무 좋고요. 네네네. 이렇게 자연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시고 한두 번 타다 보면. 네네.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만약에 지금 직접 라이딩을 하신다. 아, 나 이 기종이 참 이뻐 보인다.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던 기종이 있으세요? 할리 데이비슨 갔는데 거기. 네네. 노란 색깔 그거 어제도
그거 있었어요. 기종은 잘 모르겠는데. 그 저 수박이요, 수박. 스트리트 밥. 디자인이 그냥 심플하면서 네. 그 자칫 큰 것만 보다가 약간 아기자기해 보이고 이제 그렇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처음부터 타기에는 좀 부담. 아, 그렇죠. 처음 타시기엔 네. 부담 되시는데 그래도 네. 여자분들 많이 타시니까요, 그거. 아, 네. 근데 저 부릉바님 울트라의 장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시트가 이렇게 좀 스폰지가 두꺼워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. 승패감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좋아요. 확실히 좋은가요? 확실히 좋아요. 네, 확실히 좋아요. 그 그러니까 전에 노블도 타보고 로드킹도 타보고 그랬는데 네네. 로드킹은 그때 CVO라서 그게 승차감은 좋았는데 보자매 바뀐 게 로드글라이드거든요. 근데 이게 시트가 승차감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 아...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처음에는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. 그러다가 이걸로 바꾸고 나서 승차감이 네. 너무 좋은 거예요. 근데 다른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시트가 네.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스펀지가 두꺼워서. 이렇게 두 분이 타고 다니실 때 힘에 대한 부족한 느낌이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거죠? 네, 전혀 없어요. 그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가격은 솔직히 부담되죠. 부담되는데 네네. 네. 근데 이 타고 나면은 아마 조금 생각은 바뀌실 것 같긴 해요. 이게 진짜 많이 추천하고 싶은 모델이거든요. 제가 오늘 발판 좀 안 닿으려고 앞타이어에 공기압을 40까지 넣었어요. 조금 나아요. 이게 그 차고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느낌상. 더 눕혀도 안 닿더라고요. 다 올라왔네요, 이제. 아직 시작해야 되는데. 끝났어요? 거의 다 왔어요. 아, 이거 뭐 너무 잘하시는데. 너무. 에이, 에이. 별거 없네. 에이, 별거 없어요. 뭐야? 진짜. 이 웃음은 뭐지? 심심한 고분. 내려서.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. 잘 타시네요. 박수. 저 여기서 1박 하고 갈게요. 여기서요? 네. 아, 이거 해가 떴네. 어째 이런 일이? 그 올리브님은 근데 네. 텐덤을 얼마나 하시다가 바이크를 사신 거예요? 한 10개월? 갑자기 면허증을 딴다더라고요. 네. 면허증을 따면 네. 바이크를 사주겠다 했는데 진짜 따왔어요. 또 떨어질 줄 알았는데 따오더라고요. 떨어질 줄 알아? 그 텐덤을 처음에 하실 때는 거부감 없으셨어요? 저는 재밌었어요. 어차피 뒤에 앉아가는 거니까 네. 재밌었어요. 다 내려갔네요, 뭐. 별거 없네요, 형. 네. 형수님은 허리 안 아프세요? 숙여지는 자세인 것 같아서요. 이거 추워서 오므라드는 거예요. 귀, 때, 기, 청, 옹. 설악산 중에서도 저 최고 힘든 것 같아요. 산에 악자가 들어가면 힘든 산이라고 그러잖아요. 설악산에 한번 보고리니까. 설악산은 제일 쉬운 데가 울산가에.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, 케이블카. 아, 좋다, 오늘. 하늘이 돕는 것 같네.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차도 없고. 와, 날씨가 판타스틱입니다 이거. 어. 아. 발렛 기다리시는 거예요? 여기가 양구에서 제일 유명하다고요? 그렇죠. 사실 여기밖에 몰라요. 아하이 또 긁히네. 구치님 저 디아블로는 끝까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? 그럼 이것만 사세요. 조지모님이 제 거 쓰고 가. 네? 자꾸 그러시면 제가 BM으로 못 가잖아요. 천천히 가세요. 드디어 이제 면허를 따시러 가셔야지 이제. 뒤에 타세요. 바로 들어가시는 거죠? 88km 남았네요. 저희는 집까지 1시간 40분. 어? 비 온다. 비 온다. 비 온다. 출발해 얼른. 얼른 들어가세요. 얼른 가 얼른. 저희는 우비 입고 갈까요? 아, 그러면 우비를 입읍시다. 네, 우비 입고 가시죠. 그걸 하나 입지.
그래도 옷을 입으니까 더 든든한데요, 마음이? 그래도 이제는 비가 오거나 말거나. 내가 요새 이 형광 색깔에 꽂혀가지고. 네. 이 색깔이 되게 좋아하나 모르겠어. 눈에 확 띄고 좋은데요? 아, 이 우위를 또 입을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오네요. 우위를 입는 날이 이렇게 왔어요. 우위를 또 하나 살려다가 그냥 한번 더 입기로 했어요. 근데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, 이거. 뭐 쓸 때까지 써요, 그냥. 그러니까요. 근데 보기가 지금 낮이니까 좀 괜찮은데 네. 이게 어두울 때 이거 입고 있으면은 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. 아, 아무래도 좀 그런 건 있죠. 네. 근데 뭐 야간에 뭐 얼마나 탈 일이 얼마나 있어요. 이거 입고 비 오는 날 저 영화에서 막 저기 뭐야 살인 사건 나고 그랬던 그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지. 야, 좀 차가울 게 한 대도 없냐. 와, 우위를 입으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. 야, 역시 보슬비가 내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. 복귀하는 길에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았다면 완벽한 투어였는데 비 때문에 조금 서두르긴 했지만 짧고 알찬 투어였어요. 일산 쪽으로 들어가니까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어요. 쏟아지는 비는 아니고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나가세요.